네, 송영 선수 반갑습니다. 맨날 이제 유니폼 입은 모습만 네. 보다가 사복 입은 모습, 네, 새롭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한국 이제 매체와 이제 인터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 이제 한국인처럼 이제 머리도 세팅하고 이제 옷도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네, 그 한국 팬들에게 좀 한번 자기소개 한번 네, 팬들한테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팬 여러분. 저는 이제 송우영 선수라고 하고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10년 전에 이제 넘어와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싱가포르 축구협회 그리고 체육회 권유로 이제 귀화를 해서 싱가포르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송우영 선수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그 수직기컵 네. 한국에서도 이제 또 중계가 되면서 네, 좀 많은 네.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대회인데 싱가포르의 또 홈팀으로서 선전을 했습니다. 수직기컵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귀화 직후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 국가대표로 뛰는 첫 토너먼트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컸고요. 비록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계시는 인도네시아 팀의 준결승에서 졌지만 이번 토너먼트를 통해서 싱가포르 팬분들과 그리고 한국 팬분들에게 응원받을 수 있었던 이제 감사한 이제 기간이었습니다. 수직기컵 이제 준결승 때 대표팀 데뷔골을 또 성공했잖아요. 네. 셀레브레이션 할때 어떤 생각으로 네, 세리머니를 펼친 건가요? 이제 국가대표로 뛰면서 첫 골이었기 때문에 물론 기뻤습니다. 이제 물론 기뻤지만 그 당시 저희가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쁜 이제 막 세리머니보다는 이제 빨리 팀을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게 다시 이제 시작해서 후반전에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면서 좀 분위기를 추스렸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 보자면은 그 아스나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 그 싱가포르의 페널티킥 실축 후에 약간 도발을 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셨나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스나이가 저희 이제 페널티킥 키커에 이제 다가가는 거는 봤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이제 호텔로 들어와서 이제 팀원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신태용 감독님이 이제 강력한 경고를 주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기사를 저희 팀원들한테도 보여줬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그리고 저도 이제 충분한 조치를 신태용 감독님이 보이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본보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 계획이었습니다. 대회 중에 안 그래도 이제 신태용 감독님과 박항서 감독님이 또 같은 대회에 또 네. 참여를 하셨는데 그두 네. 감독님들과 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항서 감독님을 물론 뵙고 싶었습니다. 베트남 이제 팀과도 경기를 뛰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 팀과는 만나진 못했고요.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계시는 이제 인도네시아 경기 직후에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고 이제 신태용 감독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싱가포르로 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송영 선수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선 싱가포르에 넘어와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때 여의도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는데 그 당시 감독님이셨던 곽경 감독님과 그리고 싱가포르 명문팀인 홈 유나이티드의 이제 이인생 감독님이 이제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귀화를 결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인생의 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편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좋은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또 이곳 생활이 많이 편해졌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싱가포르 축구협회와 그리고 여기 체육회에서 여러 번의 권유가 있으면서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국대로 뛴다라는 게 축구선수에게는 이건 정말 큰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한국 팬분들은 이제 군민주 때문에 귀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와 전에 군면제를 받은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홀로 이제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이제 군면제를 이제 받고 그 후에 이제 기와를 이제 하였습니다. 네. 이제 근데 싱가포르 최고 명문팀에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체육회나 협회의 권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싱가포르 리그에서의 송희영 선수 자신의 뭐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자신이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요? 되는지. 네.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부족했는지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드필더로서 이제 골을 매 시즌 항상 가장 많이 넣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민망한 선생님. 굉장히 비중 있는 대회도 치렀는데 선수들과 이제 대표팀 또 다른 싱가포르 대표팀 선수들과는 뭐 관계나 사이가 어떤가요? 좀 많이 친해졌나요? 네, 제가 여기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요, 이제 다문화 문화 이제 싱가포르의 문화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또 배웠고 그리고 주 언어인 이제 영어를 제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선수들과 영어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도 저게 이제 오래 있으면서 이제 쌓아온 저의 이제 경력이나 이런 위치들을 이제 많이 존중해줘서 또 선수들도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또 이제 관계를 맺어줬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 인터뷰 때 보니까 이제 귀화를 시도했다가 좀잘안 됐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재시도를 통해서 이제 귀화에 성공한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협회와 체육회에서 이제 도와준 과정에서 조금 손발이 잘안 맞는 그런 과정에 이런 스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오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이제 신청이 네, 잘안 됐었는데, 그 다시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눠서 다시 신청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빠르게 다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속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